아이고, 그러니까 봐서 보면요, 이 지도자가 이런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기능이 없어요. 왕의 권세를 가져야지, 왕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거 아니야, 백성들을. 어? 아니, 저쪽에서는요, 선거 기간 동안에 돈 준다는데 왜 말을 못하냔 말이에요, 왜? 참나. 뭘 믿고 그러냐고. 아니, 저쪽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주겠다고. 그러면 본인은요, 나는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 주겠다. 왜말 못하냐고. 왜 제사장적 기능을 못 가지냔 말이야, 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요. 지금 소상공인들 무너지고 이런 거는요, 이미 전 정권에서 이미 바닥이 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골병 들어버렸잖아요. 지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똥 치우는 거거든? 똥, 바가지로 싸는 거 지금 똥 치우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같은 결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당장 우리가 똥을 좀 밟더라도 우선 먹여야 되겠다. 이 새끼들 똥만 자꾸 먹고 쌌으니까 니들 일주일 굶어 새끼들아. 지금 이 짝이잖아, 지금. 내가 똥다 치울 때까지 니들 밥 굶고 있어. 이거잖아, 지금. 왜못 오냐고, 왜? 왜 광화문에 왜못 와요? 왜 단절을 하냐고. 뭐가 무서워서. 아니, 저쪽 동네는 찾아가면서 왜 이쪽 동네 못 와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고, 정말 착한. 왜 그런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보좌관들 있잖아요, 보좌관들. 그 인간들이 붙잡는 거야. 보세요, 이승만 딱 결단하잖아요. 친일? 안 돼.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저놈들 등용해서 써야 돼. 그 다음에 청산하면 돼. 뭐, 인재 키워가지고 다 인수인계 다된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자리 잡으면 그때 청산해도 된다 이거야. 이게 지도자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하냐 말이야, 왜 못해요?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요. 저쪽에 두 어른이, 김영삼, 김대중 두 어른이요. 우뚱홀딱 벗고, 나를 넘어서 가라고. 포크레인을 막은 분이 그분들이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하잖아요. 결단하잖아. 그러면 그 지도자들의 말도 틀린 게 아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지금 한끼 밥도 못 먹어. 하루에 한끼 밥도 못 먹어.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돈을 써? 안 되는 거야. 백성들 굶어주고 못해. 그래서 누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는 만약에 지금 이걸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대대로 굶어야 된다. 똑같은 굶음이 계속된다. 지금 좀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가 배를 움켜잡고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경제 동력을 살려놔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걸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요, 광화문에 노래 있잖아. 열불 난다, 천불 난다. 우리 안에서도 그래,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광화문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 열받아가지고. 그 양반 때문에 더. 아, 왜 못하냐 말이야, 왜 못해요? 차보다 천 넘으면 되지. 왜 앞에 있는 분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막다 잡아다 조지는데 왜 못하냐고, 왜 못해? 법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다뤘던 전문가가 왜 못하냐 말이야. 아이고, 정말요. 이런 기능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
오지게 쓰면 사람들이 정강호 목사님 보고 대통령 하라 그럴까? 어? 얼마나 열불이 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속 터지면 그러겠어요? 어차피 우리 유튜버는요, 1,000마리밖에 안 봐요. 1,000명밖에 안 보기 때문에 윤석열이 볼 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까발려도 돼. 여러분 생각해보라. 왜 못하냐 말이에요. 왜 못해? 속 터지고 열불나고요. 천불나고. 지금은 똥을 치우는 것도 치우진 거지만요. 우선요,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국민들, 소상공인들. 그래 놓고 해야지 뭐. 뭐 소상공인들한테 돈 줬던 걸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누가 표를 찍어주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나부터라도 안 하지. 응? 참나 참. 잘 봐봐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옛날에 왕의 며느리감을 뽑으려고 이제 다 후보를 모아가지고 최종 선발이 세 사람이 선발됐어요. 아주 인물도 이쁘고 집안도 짱짱하고 하여튼요 많이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왕이 시험을 냈어요. 내가 쌀 한 말씩을 줄 테니까 이놈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잘 먹고 나한테 다시 와라. 그 대신 살이 빠지거나 지금보다 얼굴이 형편없으면 그건 퇴짜다. 그래가지고요 이 쌀 한 말을 가지고 갔어요. 어떤 한 여자는요 이 쌀 한 말을 가지고 한 달을 먹기 위해서요 한 숟갈만 해가지고 밥을 흔든히 먹고 살았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은요 에이 깐놈까 뭐 그거 뭐 다 먹어치우자 그래갖고 며칠 만에 다 먹어치웠어요. 나머지는 쫄쫄 굶었어. 그런데 한 여자는 이걸 가지고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했어요? 장사를 해서 떡장수를 한 마리 떡을 해서 시장에 갔다가 팔아가지고 두 마리를 만들고 세 마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갈 때까지 밥은 실컷 먹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얘기를 딱 했다고. 그랬더니 요 왕이 그래 네가 우리나라의 저기 우리 아들의 왕자의 왕비가 돼야 될 자격이 너한테 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왕비로 삼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에서요 모든 권력을 다 주면 그놈을 가지고 장사할 줄 알아야지. 장사를 뭘 두려워해까지 그 여론조사까지 뭐 주세요. 20%가 떨어지든지 30%가 떨어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면 돼. 하다 보면요 반드시 국민들이 응원할 날이 온다고. 괜히 윤석열 때문에 또 열받았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자가 세워질 때,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때 뭐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능은 뭘로 일어난다? 바로 기름부음이라고 했어요. 기름부음.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기름부음이 이 세 가지를 일으키는 바로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원동력.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 나름 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지도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국가, 교회 다 이게 3대 지도자란 말이에요. 3대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맡겨줘도 이것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이팅. 이것이 강력해야 돼. 그래야 이 기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자,
에훗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딱 세워져 가지고 모압을 다 장악을 해요. 모압을 탁 틀어져 가지고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서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게 사사기란 말이야. 예우시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들어서니까 80년 동안을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야, 이 원리. 이 원리라고.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세워졌다가 지도자가 죽거나 또 지도자가 사라지거나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뭐가 일어난다? 우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상. 우상이 일어나요. 우상. 그래서 이 첫 번째 우상이 뭐냐? 바로 바알이라 그랬습니다.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 다음에 또 뭐냐? 아스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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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다곤이요, 다곤. 이러한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장악을 해버려. 자, 이런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이런 이 우상들은 다 뭐냐? 다 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도둑질한 놈이에요. 도둑질한 놈. 아멘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우상들은 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도둑질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장악을 해버려요. 이놈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바알은 뭐냐? 자리라 그랬죠. 자리, 위치. 예. 위치라 그랬어요.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놈이에요. 그러면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쾌락, 쾌락, 쾌락. 예. 다산이요. 그래서 이 아세라 신전에서 1년에 그 제사를 지냈는데 이 아세라 신전에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세라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날은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 집의 정상적인 부인이 다 그 제사장 남자들하고 붙고 그 다음에 집안의 남편들은 그 아세라의 여 제사장들하고 가서 붙고. 왜요? 그게 쾌락이고 풍요기 때문에.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우상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들어있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타락을 시켜버려. 누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지금 한국교회도 이제 지도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주기철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 한경직 목사님도 사실은요, 김수환 추기경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개신교회 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젊은 시절 뭐 했어요? 바로 신사참배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WCC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한국 개신교의 지도자가 될 뻔했는데 거기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WCC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판, 이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판 WCC란 말이에요. WCC. WEA. WCC가 주장한 게 뭐냐? 구원은 모든 종교에도 주어졌다. 이게 WCC.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종교 간에 전쟁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니캉, 네캉, 네캉, 니캉.
잘 살아보자. 이게 싸우지 말고. 왜 우리가 이슬람하고 싸워요? 왜? 너하고 나는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토끼 두 눈을 가진, 두 눈 가진 토끼가 잘못해가지고 눈 하나 있는 토끼 나라에 갔대요. 갔더니요, 하나밖에 없는, 눈 하나밖에 없는 토끼가요, 막 놀리는 거예요. 핍박하고 때리고. 너는 새끼야, 왜 나는 하나, 우리는 하나인데 너는 두 개야, 이 새끼. 이거 이상한 새끼네, 이거. 어? 기가 막히고. 원래 두 개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우리가 왜 싸우냐?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 WCC는 뭐냐? 야, 니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으니까, 서로 구원 있다고 말하지 말고, 같이 있으니까 니캉대캉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통합, 종교적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게 WCC예요. 그러니까 주창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쪽으로 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에 모압에도 구원이 있고, 다곤에도 구원이 있고, 아세라도 구원이 있고, 아스라도 구원이 있고, 바알에도 구원이 있는데 뭐 하려고 싸워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악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사라지거나 지도자가 죽을 때.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필요해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우리나라는요.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싱가포르 보세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요, 나라 조그만합니다. 옛날 인도네시아에서요, 거지 가난한 거, 희망이 없는 지역이라고 버려버린 지역이요. 그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에서 버린 지역이라고. 성경으로 말하면 아골골짜기요, 거기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야, 희망이 없어. 니들 저리 가서 떠들어가 살아. 이때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싱가포르의 지도 리콴유예요, 리콴유. 여러분, 리콴유. 리콴유가요, 강력한 지도자를, 지도력을 펼쳤습니다. 부정부패 다 없애고, 도둑질, 성폭력, 이런 거요, 강력한 지도적을 했어요. 지금도요, 그때에 했던 법이 아직도 남았어요.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한다. 그러면요, 해처리를 때리는, 해처리. 지금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 새끼들은요, 그걸 보고 무슨 인권 침해라고 또 그따구 짓을 하거든? 필요 없는 거야, 지도자는요. 그래서 이 강력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범죄 없죠? 치안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지금요, 국민, 내가 지금 그걸 못 찾아봤는데, 국민당 1인당요, GDP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최고의 선진국이요. 그가, 그 나라를 누가 세웠냐? 리콴유요, 리콴유. 리콴유 총리라고. 북한에요, 아니죠, 중국에, 에? 모택동이가, 전 중국을 중국에, 그 공산화 만들었을 때, 그때 도망쳐 나와서,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장개석이에요, 장개석. 이 장개석이가 살아서 이 대만을 통치할 때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요, 미제, 일제, 그 다음이 대만제야. 그 아수스라고 하는 노트북도 우리나라 삼성 LG가 만들기도 전에 이미 아수스라고 하는 노트북을 만든 나라가 대만이야. 우리가 대다수가 옛날에는 아수스 걸 썼어요. 보세요, 지도자. 강력한 지도적을 가지고, 지도적을 가지고 세우니까 대만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지금은 이제 대만이 지금 막 휘청휘청해요. 응? 그 안에 간첩들이 자꾸 저 중국하고 통합하자고 지금 자꾸 그래갖고, 근데 혼란스러운데, 지금요, 싱가포르는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그런데 그 지도자가 끊어지니까요. 대만의 우리나라 보세요. 마약 전국 돼버렸잖아요. 부정부패? 만연돼 있습니다. 만연돼 있어요. 부정부패.
부도덕 말이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법을 반드시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드디어 삼성도 노조가 생겼어요. 이제 이건희 회장까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너희들 노조하지 마라. 돈 많이 줄게. 우리 큰애가 지금 요 삼성 본사 있잖아요. 요 삼성전자. 어? 이 수원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일요 빡세게 시킨대. 절대 그냥 안 준대. 거기는요, 이금화가 받는 봉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김정화 받는 같은 부서에 있는데도 봉급이 얼마를 받는지 그거는 불분명해요. 능력제로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일시키는. 그리고 데모하지 말아요. 돈 더 줄 테니까. 그런데 드디어 삼성이 지금 저 데모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은요, 모든 나라가요, 국가의 브랜드가 어디에 있냐? 경제에 있는 거예요, 경제. 전쟁? 경제 없으면 전쟁 못 해요. 지금은 국가의 한 나라, 한 국가의 브랜드가 뭐냐? 이거는요, 어?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일본 소니가 올라가다 추락했잖아요.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삼성 LG가요, 아, 내가 그때 2006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전 목사님 따라서 서부에 가니까 그 할리우드 거리 있잖아요, 할리우드. 할리우드 가면 막 거기 영화 배우들 다 사인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 천장에 이렇게 큰 지붕같이 됐는데 그게 몇 미터더라, 그래요? 근데 그 위에 이 그 조명, 그때 나오는 거, 그걸 누가 있냐? LG에서 만든 거, LG에서. 여러분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다 애국자 된다니까. 애국자 돼요. 저 러시아에 가서요, 삼성 깃발을 보면요, 어? 그냥 그렇게, 그렇게요, 자부심이 든다 그러잖아요. 삼성 깃발. 어? 삼성 LG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그 기업이에요. 응? 그런데 그 기업을요, 작사를 내려고 저놈들이 지금 까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이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어? 그 포항제철 만들어 제껴놓은 거 봐요. 포항제철. 현대전공. 어? 현대 있잖아, 현대. 이병철 삼성. 박정희 때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기업이 곧 국가의 브랜드다. 기업이 곧 국가의 힘이다. 기업이 곧 국가의, 에?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한 거야. 박정희는 벌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런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양만 다르고 이름만 달라졌지 똑같은 거예요. 부정부패, 음란, 에?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판 바리오, 현대판 아세라요, 현대판 아스타르쇼, 현대판 아스, 예? 다곤이란 말이에요, 다곤. 지도자가 현차니까 그런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들어서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지금 혁명, 그런데 혁명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려요. 그걸 보고 나쁜 말로 하면 인종청소라고 그래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그러기 전에 우리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사실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지도자 잘 세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식주뿐 플러스 뭐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인민공화국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때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여기 와서 쌈 못 먹어. 점심 못 먹어요. 못 먹어, 못 먹어. 중국에요? 삼자교회? 그런 정치교회예요. 그건 보여지기 위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다 지하실에 숨어 있잖아요. 지하교회. 지하교회가 얼마나 탄압받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금아 집사님 보고 물어봐.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요. 어?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거리 활보할 수 있는지. 내 동기도 지금 중국에 있어요, 선교사나.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도자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요. 나는요, 항상 우리 신집사님이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요, 저 지방에 가다가도 이게 사람들이 와서 막 불이 켜지고 이 카메라가 돌아가면 나한테 떠요. 그럼 보면요, 아이고, 막요, 몇몇 성도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보면서요, 막 가슴이 울컥거려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성도들은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분들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걸 보면서 도와요, 도와. 기도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왜 그러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가 강화문에 8.15에 모여야 되는 것은 돈 벌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정강훈 목사님 8.15 집회하면서 돈 버나요?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었으면 우리랑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뿔 먼 돈을 나눠줘. 요즘에는요,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긴축한다고 우리가요, 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우리 그 영업카드가 있어. 우리 준 거. 그것도 다 반납했어요. 지금 우리 경호팀들도 다 우리가 스스로, 기름값 다 내고 교통비 다 내고 간식 다 사먹고. 그 또 국장인데 또 따라다니면서, 입만 가지고 댕길 수 있나요? 내가 다 사야지. 그니까 8.15에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다 전 목사님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어? 부산 한번 가는데 그 호텔비, 강사들 내려가는 차비, 거기 대관료, 이런 모든 걸요, 전 목사님이 다 하잖아요.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 돈을 까먹는. 그러면 그분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 무슨 죄를 지었대? 그럼 그 양반은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나는 또 무슨 죄예요? 우리는 또 뭔 죄를 지었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한테 더 축복을 하는 거야. 내가요, 그 상주에서 설교한 거 들었지요. 조직을 하는데 하나님이 조직하라. 민수기. 나음으로, 첫째는 나음이요. 그 나음으로, 구약시대는 육신의 나음으로, 신약에는 영의 나음으로, 영적인 나음으로. 그 나음의 조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조직에다가 뭘 줘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요, 교회 전도하는 원리를 이걸 사용하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을 했어. 동대표를 조직하고 12인문을 조직했어. 처음에는 내가 돈이 좀 나가. 아니, 나 못 해먹겠네. 그런 사람이 지금 많거든. 나한테 막 항의 들어오고 많아. 왜냐하면 조직국장이니까. 전국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잘 보세요. 조직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 조직을 먹여 살리려고 누구에게? 조직을 세운 사람한테 부어주시는 거야. 왜? 나한테 안 부어주면 이 조직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준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영적인 비밀이야. 나는 교회를 부흥을 시키려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는 거야. 왜?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리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진한 사람들이 똑같아요. 어? 처녀 때는요, 날씬하려고 이쁘려고 별로 먹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아기를 가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막 먹고 싶은 게 생겨. 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 어떤 것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리더자들을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목사님 보세요. 금방 망할 것 같았잖아요. 교회 보상도 지금 안 돼 있지. 여기저기 막 건물들 교회 나갈 거 지금 준비하고 있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부도 났어, 전 목사님.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잡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분이 정강욱 목사님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 조직 자체가 와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야, 거기다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내가 쫓아댕기지요. 그런 원리를 모르는 멍청이들이 어떻게 쫓아댕깁니까? 집 가서 사람 보고 해보라 그래요. 목사님, 나 몸 다 망가졌어요. 경호하다가. 이제 난 못해요. 나약빠진 사람이 수룩박대. 목사님, 목회 지금 절단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있다고 목회가 되냐? 아니, 내가 만약에 경호를 안 하고 이 교회 와서 자빠져 있는다고 교회가 되냐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정강 목사님 젠장 망했지. 주일 설교 한번 하고 온 천하를 돌아다니잖아. 돈은 다 갖다 써보고. 근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민수기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야. 어? 나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놔두면 못 채우니까 나를 부어주시는 거야. 내가 전도했더니 그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했더니 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 저놈 새끼를 굶겨놓으면 이 관리를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런 원리를 잘 알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누리려고 그래. 누구를 누리려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주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교회, 우리 같은 뭐 교회, 조그마한 교회는요, 밥하는 거 아무것도 일도 없잖아요. 어? 일도 없어. 여러분들이요, 어? 김 하나 사오면, 그냥요, 뭐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다 우리 다 맛있게 다 나먹자. 시원하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려는 거 봐. 왜냐면 밥맛이 좋은 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밥이 더럽게 맛없으면요, 교회는 부흥 안 돼. 근데 우리는요, 뭘 해놔도 맛있잖아요. 밥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밥이 맛있다는 거는 교회는 지금 복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덕택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좀 윤석열 대통령 깠지만 성질이 나서 섭섭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첫째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먼저 기도해. 영의 지도자가 먼저거든. 정강훈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고, 거기다가요 하나 더 붙여서 김건희 여사까지 기도해. 절대 하나님 사고 안 치게 윤석열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귀한 말씀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지고 지도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두 기둥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 정치가 하나님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떠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 위에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걸음과 그들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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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이 연계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정강훈 목사님 붙잡아 주시오. 강건하게 해주시오.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